깨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본 새로 본 떼고 그리고 이제 다시 갔는데 본뗀 거를 이제 제대로 붙이려고 갔죠. 갔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아 이거 위에 오른쪽 위에 거는 사랑니 너무 작다. 이거 빼는 거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넘어갔죠. 진짜 하나도 안 아팠어요. 작기도 하고 한 펌킨 형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작아가지고 그냥 되게 금방 뺐고 그 마취 주사할 때도 생각보다 안 아파서 그 어렸을 때그 기억이랑 좀 다르구나. 어렸을 땐 치과 가는 게 그렇게 무서운지 왜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 그 징징 소리 나는 것도 너무 무섭고. 근데 지금은 이제 커서 가니까 생각보다 엄청 아프진 않았구나. 그냥 그 소리가 되게 무서웠던 거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네. 근데 다행히 별로 안 부어가지고, 하나도. 민규 is here, LOL. Speak Chinese? 谢谢. 네, 암튼. 말레이시아에서 맛있는 거 먹고 돌아갈게요. 이제 오늘 아마 밤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설에는 다뭐 하세요? 저도 설에 좀 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럴 거예요. 네, 한국 가서 민규랑 만나야죠. 민규야, 한국 가서 보자. 스픽 타이, 고쿵캅.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좀 나네. 이제야 좀 배고프네요. 근데 요즘에 제가 감기 걸리고 코 막히고 이제 가래 낀것 때문에 입맛이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4kg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막 옛날에는 막 먹고 싶은데 억지로 참았다면 지금은 정말 거의 설에 본가에 가요. 엄마 아빠 보러. 아, 그러면 이제 따로 사는구나. 저는 엄마가 엄청 가까운 데 사셔서 엄마랑 같이 밥 먹고 좋은 시간 보내고 그럴 겁니다, 저도. 필리핀. 근데 요즘에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이제 갓세븐 투어 다닐 때 마크 형이랑 항상 방을 썼어요. 이제 둘이 뭐 그냥 그 형은 게임하고 나는 뭐 넷플릭스 보고 막 그냥 아무런 얘기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썼었거든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이제 싫어서 외로우니까. 그래서 둘이 맨날 같이 방을 썼었는데 마크 형 거의 막 억지로 먹는 수준이었어, 음식을. 근데 그땐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나는 이제 먹고 싶은데 억지로 거의 참는 수준인데. 근데 마크 형은 진짜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억지로 먹었었는데 지금 약간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어쨌든 조금씩 들면서 그러니까 먹을 거에 욕심이 사라지는 건가. 동기도 들어왔네. 하이. 네, 그래가지고 요즘에 되게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뭐 빠지니까 더 좋기도 해요, 저는. 네. 뭔가 제가 느꼈을 때 얼굴에 여기에 살이 있으면은 좀더 이제 부해 보이니까. 아잇, 얼른 와. 오늘 밤에 간다. 오빠, 내 나이키 신발은 무슨 색이에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브라질에 언제 올 거야? 아, 진짜. 가야죠. 잘 알도 있네. 잘 알? 정말 용감해요. 너다 컸구나. 뭐가 용감하다는 걸까요? 사랑니 제거한 거? 아, 사랑니. 여러분, 사랑니 생각보다. 아, 근데 그거 의사 선생님이 제가 왼쪽에도 사랑니가 있어요. 위아래로. 이제 오른쪽 위아래 뺐어요. 근데 왼쪽에 위아래로 사랑니가 있는데? 이제 아래 거는
째고 이제 빼야 돼서 그거는 이제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시간 텀 두고 해야 될것 같아. 아, 요즘 나나투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디제이 웨이건, Let's do it. 네, 저도 USA 투어 저도 너무 좋죠. 여러분들이 모두 다 기다리고 뭔가 기대하고 이런 거 제가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런가? 지금은 완전 뚫리긴 했는데 코가 완전 뚫려서 지금은 아니면 어떻게 달라졌나요, 목소리? 네,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던 거다 제가 다 보고 있고 다 준비하고 있고 우리 회사랑 같이 진짜 우리 같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즐겨주세요. 이렇게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 라쏘미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다 보고 있답니다. Sola, sola, sol mi. Don't stop, won't stop. 들려와 온종일 멈출 줄을 몰라. 이번 앨범 포토카드 넣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아이, 진짜 사진 진짜 많이 찍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옷도 진짜 많이 입었어요. 요번에 옷도 진짜 많이 입고 사진도 진짜 많이 찍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엄청 좋은 노래니까 좋아하지. 고마워요. Please never change your hair. It's perfect. 갈색 괜찮나요? 원래 저는 검정이 더 낫다 생각했는데 갈색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발이 진짜 얇아가지고 이게 탈색 안한 건데 색깔이 좀잘 나왔어요. 빛 받으면 좀더 갈색인데, 그죠? 이게 탈색 안 했는데 이 정도 나왔습니다. 감사해요. 잘 어울린다고 해줘서. 아, 우리 달개미. 진영 R 잭슨. 뭐가? 고르라고 그냥? 솔라 솔라 솔미 좋네 예뻐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얼굴 칭찬 너무 부끄럽 아무튼 머리 네, 잘 바꾼 것 같아요 달겸이 인스타 코코 인스타 팔로우하라고 아직 안 했어요? 아, 그 인스타 제 친형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 빨리 하라 해야겠다. Always ready. 오케이, 오케이. How are you? I'm good. Perfect. I'm good. Tell me one menu for dinner. 뭐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속 편한 거? 제가 요즘에 밀가루 잘안 먹어가지고 밀가루 먹으면은 확실히 그속 불편한 게 있긴 해요. 아 근데 밀가루 먹어도 조금 적당히 먹으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유겸이 매력은 하얀 피부에 웃을 때 반달되는 눈이지.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살쪄와 제발 왜요 지금 괜찮지 않아요? 너무 살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덩치가 작아지진 않았어요 진짜 열심히 헬스장을 다니진 않지만 애들처럼 애들이 너무 몸이 좋아가지고 친구들이 근데 저는 헬스장 다니지 않지만 정말 네, 매일 합니다 전 집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운동도
작업 다 집에서 하는 걸 좋아해서. 요즘 취미? 요즘 취미라. 근데 제가, 거의 관심 있는 거를 여러 개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에 빠지면 되게 하나만 무조건 파는 성격이에요. 운동 열심히 해요. 파이팅. 좋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관심 있는 게 거의 매번 똑같아요. 그냥 뭐 노래, 뭐곡 작업은 그냥 이제 매일 하는 거고, 노래도 이제 당연히 제 직업이니까. 근데 또 좋아해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요즘에는 사실 춤보다는 노래가 더 훨씬 재밌긴 해요. 근데 춤도 당연히 이제 혼자서 막 추기도 하고 계속해서 놓지 않지만, 노래 부르는 거에 재미를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이제 요즘에 계속 코리안 좀비 못 나간 지꽤 됐는데, 이게 제 성격이 또 멀티가 안 돼. 그래서 그냥 계속 그 하나 집중할 때는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업할 땐또 이제 앨범 준비할 때 직전에는 이제 막 자주 못 나가는데, 근데 집에 이제 제가 집에 샌드백을 사놨어요. 그래서 집에서 맨날 UFC 보면서 그 안무 따는 것처럼 그 선수들 동작 따고 막 카피하고 이러면서 막 샌드백 치고 집에서.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은 절대 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속 가져가려고. 춤 연습할 때도 랍안 켜달라고. 그래, 나도 이거 옛날에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거 제가 또 한번 할게요, 연습할 때.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성격이라. 그래서 관심 있는 거는 뭐 UFC, MMA, 뭐 노래, singing, 뭐 댄스. 댄스는 근데 좀 뒤쪽으로 밀려났어. 요즘에 그냥, 네, 몸이 변하는 것도 보니까 왜 사람들이 약간 운동하는지 알겠기도 하고. 네, 요즘 그래서 그 정도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딱. 제가 진짜 집에 잘 있는데, 집에 있을 때 저는 막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기도 하고 막 핸드폰 하기도 하지만, 사실 집중이 잘 되진 않아요, 엄청나게. 태연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일 집중될 때가 이제 노래 부르고 작업할 때라서 음악 듣고. 네, 그래서 집중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거. 네. 요즘 세상에 너무 집중하기가 어려워. 요즘 너무 도파민 중독 시대라. 그래서. 근데 진짜 저는 유일하게 뭐, 그래서 운동이 또 좋은 것 같아요. 운동도 이제 운동할 때는 운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이제 저 노래할 땐 노래에 집중할 수 있고. 근데 살면서 뭔가 사람이 그렇게 집중할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는 확실히 해가 늦게 지더라고요. 한 7시 됐는데도 조금 밝았는데, 이제, 근데 지금 한국은 5시만 돼도 이제 뉘엿뉘엿 해가 지니까. 러브 유 삼촌. 나는 김유겸에게 집중. 감사합니다. 아, 나도 아가새한테 집중하지 당연히. 하이 자카르타. 점쟁이는 검은색 셔츠를 입은 남자친구가 있을 거라고 하더군요. 바로 갈아입어. 뱀뱀 봤어요? 아, 뱀이 연락은 하는데. 아, 그때 이제 저 1월 1일에 뱀이랑 이제 태국에서 마크 형이랑 카운트다운 그 공연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전날에 그래도 뱀이랑 만나가지고, 마크 형은 이따가 가고, 예, 뱀이랑 이제 맥주 정도 했었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뱀이가 바빠요, 너무.
근데 저도 사실 집에서 잘안 나와가지고 데미도 막 보자고 막 연락 오고 그러는데 그때 스케줄이 또안 맞긴 했어가지고. 다들 뭐 보고 싶죠. 뱀이 지금 한국인가? 지금 다 한국으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네, 당연히 콘서트 하면은 많은 나라를 갈 거예요. 사람? 사람? We love you in LA. 이건가? LA 안 간지도 오래됐죠. Congrats for number one genie. Thank you. 진짜 너무 신기했어.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이게? 그래서 제가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제가 열심히 연습한 대로 연습한 만큼 여러분들이 알아주는 거,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저는 뭐 어떠한 가지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그냥 반복하고, 네, 꾸준하게 한다면은 다늘수 있다 생각해요. 어떤 거라도. 그래서 저는 시간, 그러니까 느는 거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을 볼 때, 뭐 운동도 사실 영향이 있어요. 뭐 친구들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형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멤버들도 운동 열심히 하니까 당연히 뭐 수혁이 형도 열심히 하라고 하고 네, 아무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도 있는데 다 영향 받는 거죠. 운동도 느는 거고 노래도 느는 건데, 이게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계속해서 느는 사람들이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아무리 나이가 먹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발전하는 그런 사람. 5 bams or 5 진영스? 와, 둘다 열받아. 어렵다. 아, 근데 진영이 형 다섯 명이 날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진영이 형은 사실 우리가 괴롭히는 재미가 있는 거고, 뱀이는 제가 괴롭힘 당해요. 멘트 멋져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더 멋있어요. 진짜 너무 고맙고, 진짜 여러분 많은 걸 준비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죠? 회색 형제는 스포츠를 가지고 있습니다가 무슨 뜻이지? 올드 드래곤. 헬로. 그 마크 형 콘서트 때 보고 아직 못 봤어요, 멤버들. 어제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저도 보고 싶었어요. 아, 축구도 보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 회색 형제 그레이 형 1등. 아, 천재인데? 아, 내가 왜그 생각을 못했지? 그지, 회색 형이면 무조건 그레이 형이지. 저도 모르게 계속 이제 공개 안된 노래 부를 뻔해요. 안 돼. 지금 한강공원에서 피크닉 하는 중이에요. 오, 좋겠다. 나 한강 안간 지도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 안 살거든요, 여러분. 서울에 안 살면 서울 가기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도 힘듭니다. 이게 마음을 잡고 가야 돼요. 플라워 포즈 플리즈. 플라워 포즈가 뭐지? 뭐 하세요? 인스타 라이브 하는데요. 솔라 솔라 솔미. 이제 조금은 뭔가 계속 목이 좀 말라요. 오렌지 주스나 마셔야겠어. 제가 또 남양주인이죠.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남양주 프라이드가 있어요. 남양주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안녕? 민규야? 계속 보고 있니? 그래, 안녕, 민규야. 뭐 하고 있니? 네, 암튼, 남양주 좋아요, 되게. 저는 제 동네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아니, 너 뭐하고 있는데? 이랬어? 이랬어? 5 민규월, 5 정국. 민규 다섯 명이 낫냐? 정국이 다섯 명이 낫냐? 이랬어. 민규 진짜 애교쟁이. 난 진짜 민규, 나시가. 야, 너도 나시 중독자잖아? 민규야. 나시 입으니까 너 생각나더라. 너가 더 멋지지. 나시 입은 민규가 더 멋지지. 난 팔뚝 이만해가지고. 어? 아우. 아무튼. 근데 편하긴 해요. 네. 그쵸. 편하긴 해요.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 겨드랑이도 걸리는 게 없고, 이 팔도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뭐, 그래요. 민규 잘 가요. 연락할게요. 더 이상 소통 방해하지 않을게요. 아니야. 바이바이. 아무튼 뭐 날씨 편해요. 안녕. 나시민규. 근데 뭐 저는 사실 운동인이라고까지 할 정도로 막 근육이 많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아, 요즘 뱀이도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요. 뱀이도 몸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네. 부르면 안 돼. 솔라 솔라 솔미 이거 불러야지. 원스톱. 말레이시아에서? 네, 지금 말레이시아에 저오비 그쳤어요. 빗소리 안 난다. 소리가 났다. 제가 낮은 목소리는 아닌데, 소리가 났다는 게 목소리 말하는 거예요? Thailand calling you. I know. 근데 그 앨범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는 그 앨범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의미가 너무 있어. 일단은 Trust Me라는 제목도 너무 의미 있고, 그리고 아가씨 버전이기 때문에 초록색이고, 민들레, 제가 워낙 민들레를 좋아하니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민들레 안에는 초록색, 노란색 두개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다. 뭐야 이거? 이뭐 하면
주는 거예요? 네, 아무튼 민들레 안에 단델리온 컬러 그린 앤 옐로우 마이 앨범 컨셉 2 버전 1 I got 7 버전 1 단델리온 버전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되게 의미가 깊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저는 요번에 우리 1팀이 또 많이 도와줬지만 뭐 글자 같은 것도 그렇고 뭐 텍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우리 제가 다 얘기를 했던 거고 우리 함께. 그래서 진짜 시작부터 또 끝까지 다 함께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포인트 오브 뷰 때는 앨범명을 또 제가 이제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얘기를 통해서 저도 어떻게 보면 선택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딱 뭔가 트러스트 미? 예, 먼저 의견을 냈었고 많이 예, 뭐또 회사에서 물어봐 줘서 의견을 냈었고 근데 그것도 다 괜찮다고 해주셔서 네, 함께 이렇게 트러스트 미로 결정했고 그리고 진짜 이제 제 색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앨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막 내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 뭔지 찾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손가락 하면은 콘팬티가 나와요? 오! 대박. 아, 처음 알았어. 아, 이거 너무 신기하다. 그럼 세 손가락은 안 돼요? 세 손가락도 되면. 이것도 되나? 이건 안 되네 또. 하트 하면 또 그래? 이 하트도 돼요? 아, 이건 아직 모르나 봐. 아, 이것도 돼? 아, 이건 되네. 이거 두개 하면? 이건 안 되는구나. 그럼 하트는 이렇게 하면은? 오! 오, 이거 신기하네. 오. 네, 암튼. 네, 말이 샜는데. 원래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있잖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음악. 그리고 제가 그냥 그래서 그 음악을 듣고 그런 아티스트들이 하는 음악이 제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근데 아니더라고요. 뭔가 진짜 다양하게 해보고 싶었고, 많이 이제 해봤고, 근데 아직 할게 너무 많긴 해요, 아직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연습하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알아가고, 작업도 이제 다양하게 해보고, 뭐또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형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앨범이 좀 그래도 제 색깔이 뚜렷한 앨범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느낌을 좋아한다. 사실 느낌이란 게 진짜 말 그대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게 조금 더 이게 확실해진 것 같아요. 다 해보자. 네, 제 목소리로 저도 다 해보려고요. 이번에 다 했어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알겠죠? 다크겸도 너무 좋은데 청량겸 진짜 미쳐. 유유유유유유. 마음 알지. 근데 또 이렇게 청량겸 계속하면은 다크겸 원할 수도. 네, 해외예요, 말레이시아.
나 대답 못해. 말 못해. 여러분, 이제 저 라솔미 진짜 너무 예뻐요. 'Did you eat yet?' 네, 아직 안 먹었어요. 건강해요, 저. 건강합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건강하셔야 돼요. 항상. 건강이 제일 우선입니다. 알겠죠? 네, 항상 건강하시고, 여러분. 제가 또 올게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라이브 켜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뭐저 혼자 떠드는 거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제 말 쓰니까 대화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또 오겠습니다. 라솔미 좋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I love you. 아가새. 안녕.